저는 우리 남은 자식 보면 좀 부러워요. 방금 뭐 박사님은 뭐 많이 깨달았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깨달은 것은 머리 안에서 깨달았고 실제로 체험으로 저렇게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깊어요. 저처럼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셔서 그렇지 실제로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만 듣고 보면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암세포 매일 생겨 안 생겨요? 그럼요. 활성산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활성산소는 맨날 생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자는 손상을 입고 변질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생기다가 그 다음에 또 기쁜 일이 있고 그렇죠. 에이, 마음을 풀자, 아 용서해 주자. 그러면 또 암이 낫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내가 뉴스타트해서 암이 낫는데 아, 또 재발했네. 뉴스타트해도. 에이, 뉴스타 소용없구나. 이렇게 바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절대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재발했다. 그러면, 아하, 내 면역력이 어떻게 좀 떨어졌구나.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서 진선미 쪽으로 가자. 이를 갈지 말고 용서하도록 하자. 그게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영적 체험이라 그래. 그런 체험을 해봐야 아, 이 영적 에너지란 게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실제로 내 뇌파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가지고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내 몸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강의 제목은 사실과 진실. 진실과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렇죠?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뜻, 생기가 있고 그 생기를 막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또 한쪽의 뜻, 나쁜 뜻. 그래서 좋은 뜻을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님이 넣어주는 뜻이었다. 나쁜 뜻은 뭐예요? 다 이 잡것들이다. 잡것들은 잡신으로부터 온다.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렇죠? 나쁜 것은 이 악령으로부터 온다. 이런 아주 간단하죠. 알고 보면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느냐 마느냐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그 선택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결국은 나의 뇌파도 변해서 내가 그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나쁜 년을 내가 미워하자. 미워해야지. 라고 선택한다면, 그 미운 생각이 뭐예요? 계속 굴러가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죠. 영적 에너지의 그 잡신들의 악령의 지배로부터 분연히 뭐예요? 그 지배를 끊어. 끊고, 이쪽.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선택하시라.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강의도 같은 그러한 주제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미국서 이제 살고 있을 때 우리 친구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술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술을 좋아했는데 그 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놀러 왔는데 저는 술은 좋아했는데 담배를 못 피웠어요. 담배가 제 체질에 아주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우리 집에 어린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색을 하고, 야, 내가 친구로서,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이 담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담배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때까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친절하게 담배가 어떻게 나쁜지를 쭉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김이 팍 센 것 같아. 그러냐? 그러면 담배 끊어야 되겠네. 이쪽으로 선택을 안 해. 근데 그 친구의 선택은 이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정신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친구 안에서 담배 끊어. 이렇게 쪽으로 쳐. 그 다음에 그러면 잡신들은 뭐라 그럴까? 개소리 같은 것 들을 필요 없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선택 중에 우리가 얼마나 생명적인 좋은 선택을 내가 하느냐,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여기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돼. 자, 그래서 다 제 얘기 끝나니까 이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담배를 하나 꺼내. 그랬더니 라이터가 좀 켜져서 한번 쭉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 놓고 야, 임마! 왜 이래? 야, 상고야. 나는 담배 없으면 살 맛이 없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네 말 다 맞는 말이겠지.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 하겠냐.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난 이거 없으면 산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끊을 수 없는 나한테 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너는 막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가 만났는데 나를
고민스럽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 내가 한국 갈 때까지 담배 끊을, 담배 얘기는 이제 뭐예요? 절대 하지 말도록 약속을 하래. 아, 보니까 완전히 이런 거 뭐예요? 못 말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만큼 담배가 좋냐. 그래. 내가 약속할게. 그제 약속을 했어요. 담배 얘기 이제 절대로 안 하기로. 그러면서 지금 담배를 계속 피우더니. 그러다가 이제 담배를 다 피웠어. 다 피우고, 그 담배 피우던 자기가 피우던 꽁초를 이렇게 재떨이에 이제 눌러서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자,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이에요? 자, 그 친구가, 나는 담배 못 끊어. 담배 안 끊어. 담배가 내 유일한 낙이야. 그거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거를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다 피우고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뭐예요? 끊어야 되는데. 는 진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고. 아시겠죠? 왜 분간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이 바로 진실이야. 그리고 진실이 사실이고 사실이 진실이고 분간을 못해.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친구에게는 사실과 진실이 나타난 거야. 그렇죠. 나타났는데 사실은 담배를 앞으로도 계속 즐기는 게 사실이고 진실은 뭐예요? 끊어야 되는 게 진실이야. 사실과 진실이 정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살짝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자살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왜? 사실과 진실이 헷갈려가. 무슨 소리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저에게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지잘난 맛이야. 내가 진짜 잘났구나. 그래서 이제 사는 거야.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야. 공부 나는 잘해. 이런 게 없으면 잘난 맛이 없으면 어떻게? 죽고 싶을 그런 때였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붙은 때야. 그때 이제 부산 시내에서는 5명밖에 안 붙었어.
얼마나 잘났어요. 온 부산 시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는 놈들은 다섯 명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제 어디 가면 야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래서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라 안 그러고 세브란스라고 그랬다고. 세브란스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 세브란스를 붙었네 네가. 그러면 그 행복감은 말할 수가 없어. 이야 좋겠네. 목에 그냥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쫙 들어가고. 그때는 부산 거리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면 온 부산 여고 경남 여고 학생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막 행복에 겨워서 살았어. 근데 이제 개학자가 돼서 서울에 타고 와서 이제 개학이 됐어. 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은 아니야. 뭐 좀 잘나기는 해도 서울에 오니까 잘난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이제 클래식 음악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이 많고 아주 좋아했어요. 아직도 좋아하지만. 근데 그것도 일부러 좋아하고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때는 그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이제 밤 11시 이렇게 되면 클래식 음악만 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 뭐 잠 못 드는 님을 위하여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이제 퀴즈 문제도 내고 그런 것도 탁 이제 전화해가지고 답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또 아 뭐 누구냐고 그래서 이상구라는 학생입니다. 그럼 아 그 뭐 잘났지. 야.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 이 경기 고등학교에서는 막 한 40명이 왔어. 부산 시내 전체에서 5명인데. 와, 이 자식들은 되게 똑똑하구나. 근데 기가 좀 죽었죠. 죽은데 이제 어쩌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그 음악에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그 음악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와, 이 말이 통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집에 놀러 갔죠. 초대하게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갔어. 갔더니 와, 여러분 정원이란 게 있고 첫째 대문이 있어.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부산말로 초인종 무슨 요비링 그래서 일본말로 그거 있고 그걸 누르니까 저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와 정원이 나타나고 정원을 지나가니까 거기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는데 금붕어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기가 팍 죽어. 부산에서 이런 정원이 있는 집 내가 못 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탁 현관이란 것도 있고, 현관 탁 들어가니까, 이야, 응접실이 있어. 요즘은 뭐 소파 뭐 이러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응접 세트라고 그랬어.
소파란 말이 없었어. 근데 제가 키가 팍 주운 게 뭐죠? 피아노가 있는 거야. 그 당시 부산에는 학교에도 풍금 정도 있었지. 와, 어떻게 개인 집에 피아노가 다 있을까? 근데 이 친구가, 저보고, 한국 쳐줄까? 뭘 좋아하냐? 선생님들이나 칠 줄 알지. 어떻게 학생이 피아노를 쳐? 야, 이 친구 다 한국 치는데, 그 순간부터 살맛이 딱 떨어졌어.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무슨 맛에 살아? 이렇게 잘난 놈들이 있는데, 서울에는. 나 같은 놈은 뭐요? 일개 촌놈에 불과해. 진짜로. 이야, 나 촌놈이구나. 를 철저히 느꼈어.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인간은 왜 살아야 될지? 옛날에 가끔씩 했던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어떻게 그냥 생각 안 하기로 했던 그 주제, 인간은 왜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고 싶었죠. 그게 뭐예요? 잡신이 이제 상구를 한번 죽여보려고. 너는 뭐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냐? 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구태여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야?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으니까 죽어야 될 이유를 어떻게 발견하고 싶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자식 집에는 말이야, 피아노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 이건 좀 무식한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의 존재 목적쯤은 한번 따져봐야지. 그러고 죽을 것인가, 안 죽을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인간의 존재 목적을, 존재 이유가 뭐냐. 다 생각해보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먹으려고 살고, 그렇죠? 먹고, 자야 돼. 먹고, 자고. 그리고 일해야 돼. 그리고 성공해야 돼. 그래서 먹고, 자고,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고, 이러다가 맨날 같은 일 하고, 의사가 되어서 뭐 똑같은 일 하고, 뭐 이러고 하다가, 점점, 뭐예요, 나이 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늙어서 병들어 뭐예요? 죽으면 그걸로서 끝이야. 그게 뭐예요? 그런 거를 진실이요, 사실이요?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서 있는 이유가 사실상 그밖에 없어.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래봐야 결국 늙어서 뭐예요? 병들어 죽는 거네. 이대로 산다면, 이 사실대로만 따라 산다면
그때까지 계속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네. 뭐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의미가 없어지면요, 내가 살든 죽든 별로 상관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그 의미, 뜻에 반응하는데, 지금 모든 젊은이들의 지금 대한민국의 우울증에 걸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고, 자살률이 최고로 높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거를 뉴스타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의미증이다. 의미가 없으니까 유전자가 전혀 반응할 곳이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완전히 정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맞네. 죽자. 그래서 제가 의미 없이 이렇게 살 바에 왜 사냐? 그러면 죽는 쪽이, 빨리 죽는 쪽이 뭐예요? 더 지혜롭다, 현명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 여러분, 제가 그 결론을 탁 내리니까요, 산만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이제 다 도서관도 정말 좋아요. 강당도 좋고, 캠퍼스도 너무 아름답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런 그 잘난 놈들을 보니까 다 뭐요? 바보같이 보여. 왜 바보 같아요? 내가 방금 깨달은 빨리 죽는 것이 현명하다를 못 깨달았어,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내 잘난 맛이 다시 도지더라고. 아, 역시 나는 잘났어. 확실히 이 생각이 잘 돌아가. 자식들은 말이야, 속아가지고, 저렇게 공부하고, 죽자 공부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빨리 나는 죽어야지. 그런 의미가 없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근데 제가 왜 안 죽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을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시시하게 죽기가 싫어. 죽는 것도 아주 잘난 척 하면서 죽어야 돼. 지금 제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참, 그때 그 상구는 웃긴 놈, 웃겼어, 진짜.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의사를 하면서 돈을 막 벌어가지고, 이제, 친구들 막,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막, 그 비싼 술 막, 권유에 막, 그렇게 하면서 무슨 개소리를 한 줄 아세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벤츠를 두 대씩 사고 막 탁 이러면서 이제 술 먹고 근하게 취하면 무슨 개소리를 한 줄 알아요? 야, 내가 말이야, 앞으로 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내가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다면 나는 안 살아.
그런 자식이었어. 지금은 정말, 그 확실히 지금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그 이상구란 놈은 뭐예요? 미쳤어.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니야. 난 더 이상 그때 그 자식처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난 담배 죽어도 못 끊어. 담배만이 내 삶의 낙이야. 그러다가 뭐예요? 끊기는? 꺼내야 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마음속에도 사실과 진실이 항상 뭐예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실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이 친구가 야 상구야 나 라스베가스를 꼭 구경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사는 데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한 6시간 뭐 이렇게 운전해 가야 돼요. 저는 라스베가스는 너무 싫어요. 뭐 때문에? 담배 연기 때문에. 예. 거기서 호텔 들어가면 뭐 이런 강당 한 대여섯 개 큰 넓은 도박장 쫙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 피면서 도박하는 거예요. 근데 호텔 방으로 가려면 그거 도박장을 통과하도록 돼 있어요. 통과하다가 도박하라는 거지. 근데 야,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친구한테 적어도 미국을 왔으면 정말 나중에라도 생각을 하면 유전자가 켜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고 싶었어. 이제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생각을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멋있죠, 그렇죠?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아 멋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1000m예요. 폭포 높이가. 우리 한국 사람은 상상을 못하지. 그렇죠? 정확히는 975m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관광버스. 와, 여기 이제 나무들도 키가 굉장히 커요. 관광버스. 근데 요 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면 조금 멀미가 안 하겠지만, 이야, 끝내줍니다. 와, 함성 소리가 나와. 그러면서 유전자가 팍 켜지죠. 이게 이제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그래서 내 뇌파를 막 순식간에 알파파로 뭐예요? 확 변화시킵니다. 네. 그러면 내 생체 전자파들도 다 알파파로 싹 변화하면서 몸이 그냥 붕 뜨는 것 같아. 네.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내가 거기를 구경시켜줄게. 그럼 이 친구가
진짜로 라스베가스보다 좋네요. 상대가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7시간을 가야 돼. 근데 가서 여기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쫙, 근데 이 친구는 제 뒤에 섰고, 이야! 근데 이 친구가 조용해. 그래서 막 이 감탄을 해서 조용한 줄로 제가 이제 알고, 이야!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이, 그러니까 뭐, 알파파가 되면, 그냥, 뿅 가니까, 정신이 없지. 와! 한참 있다가 이 친구 뒤에서 저를 등을 쿡 찔러요. 좋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세요. 그 제가 어디로? 그랬더니 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데 구경시켜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가 거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을 구경시켜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탁 밟으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 자식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비주로 왔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인생도 그냥 보면,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죽는 거 맞아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속아요. 인생의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실은 뭘까? 인생에는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죽는 거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인생에는 진선미. 있어. 사랑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남은 자씨의 인생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천국을 꼭 가야 돼. 아마 내 정도면 가겠지. 근데 또 좀 있어 보면 뭐요? 또 마음속에 누가 미운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이래가지고는 못 갈 것 같아. 이제는 그런 걱정 있어 없어? 샥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정신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네. 정신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천국은 어디요? 여기가 천국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그러는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 뵙기 전에 그렇게 멀어배던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날로 천국이 가깝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느 곳이나 천국으로 변화되는구나. 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재벌처럼 잘 살아도, 예. 이 마음속에 맨날 경쟁심에 상대방 믿고 원수를 갚아야 두고 보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고 뭐요? 지옥이야. 지옥과 천국은 그렇게 구별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마 지옥 가라. 나쁜 놈.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아름답다는 것을 몰라. 선하다는 것을 몰라. 진실을 뭐요? 몰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참, 그리고 신뢰라는 것도 없어. 사실 부부간이라면 뭐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 그게 신뢰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지. 그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 자, 그래서 정말 사실과 진실, 그러면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친구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는 끊긴 끊어야 된다. 그러면 왜 끊긴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진실, 그게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은 생명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그거를 밀고 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깨달아 보면 결국 생명으로 갈 것이냐, 사망으로 갈 것이냐, 그거를 내가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사랑하면서 내 유전자를 켤 것이냐, 그래서 내 유전자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질 것이냐,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다 죽일 것이냐, 또 정반대로 뭐예요? 내가 미워할 것이냐, 그래서 미워해서 기가 막혀서 내 유전자를 끌 것이냐, 그래서 내가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될 것이냐, 암 환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죽음으로 가는 거죠. 결국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혼동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수학 공식을 하나 써봅시다. 진실은
진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진실과 사실이 같아지려면 이 사실이 뭐 이게 같아지려면 뭐가 더 있으면 돼? 사실 플러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겸하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야. 진성미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성미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제가 한번 슬쩍 얘기하고 지나갔죠.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활이 625번지는 여러분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왜 이상구에게는 의미가 있을까? 예,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 집이야. 처갓집이야.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나는 몰랐어. 근데 이제는 주소까지 외고 있어. 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와 무엇은 같이 간다? 의미와 사랑과 같이 가요. 사랑 없는 곳에는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이 의미 있게 살려면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랑을 하고 살아야 돼.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화초 하나, 화분 하나라도 사랑해야 돼. 강아지 한 마리라도 뭐요? 사랑해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일 많아요. 아시겠죠? 예. 네.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사료만 그냥, 퍼다 먹이고 뭐, 그러면 쉽지 뭐. 그런데, 예. 사료만 가지고는 전 부족한 것 같아요. 뉴 스타트를 시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현미밥도 먹이고, 두부도 먹이고, 예. 예. 이래가지고, 항상 메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건강하도록. 예. 자식이 고구마를 좋아해.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 어쩌냐고 고구마 나왔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또 항상 사랑의 몫을 챙겨야 돼. 예. 네. 챙기고. 근데 이 자식은 죽어도 감자는 안 먹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어떻게 감자를 안 먹는지 모르겠어. 감자는 냄새만 나면 딱 안 돼. 손도 안 돼. 그거 참. 그래서 난 그런 진돗개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저께는 뭐예요? 목욕도 시키고, 여러분, 갓난 애들 목욕시키고 나면 얼마나 이뻐,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랑이도 목욕시키고 나면 막 너무 이뻐요. 제가 병가. 그, 이게, 할 일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러니까 시간도 꽤 잡아먹어요. 밥 한번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계란도 하나 깨 넣고, 이렇게 현미밥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또 뭐요? 마이크로웨이브 넣어서 적당히 데우고, 뭐, 이런 점은 한 30분씩 후딱 가요. 에이, 귀찮아! 그러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 한 마리라도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사랑을, 그 개 한 마리에 대한 사랑이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살아서, 뭐요, 움직여야 돼. 그래야 유전자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래서, 걔 데리고 와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러면서, 자, 오늘 목욕시켜야지, 내일 목욕시켜야지, 그건 이제 날씨 봐가면서, 너무 이렇게 서늘한 날 목욕시킬 수 없잖아. 그럼 제일 더운 날 선택해서 목욕시키고,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이 사랑이를 사랑 안 하면, 아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아시겠죠? 그것은 뭐예요? 사랑할 대상이 대상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 힘들다 이런 거를 어떻게 충분히 즐기자. 왜? 무엇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란 것은 그렇게 사실대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복은 곧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쾌락을 즐기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니까 사랑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고 그 사랑의 자리를 뭐가 차지해요? 쾌락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위 뭐 enjoy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즐긴다. 가장 즐거운 것이 사랑이란 것은 없어. 그 생각은. 그래서 쾌락. 제가 지금 찾을 수 없네.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죠.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내가 과거에도 불행했고, 현재도 불행하다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면역 세포 유전자를 상태를 검사해 보면 면역력도 확실히 저하되어 있고 그래요. 자, 나는 과거에도 불행했고 지금도 너무 불행하다. 라고 하면 막 거의 100%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건 확실해. 그러면 그 정반대도 맞아야 돼. 그렇죠? 정반대는 뭐예요? 내가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면 100% 건강해야 되겠죠? 아니야, 그게. 그래서 심리학자들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왜 불행과
건강하지 않은 건 100% 일치가 되는데, 행복하고는 일치가 안 돼.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예. 보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유전자 상태가 별로, T세포, 유전자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 이제 T세포,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힘을, 힘, 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뭐 결핵균이 들어왔다, 곰팡이가 들어왔다,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걸 막 면역 물질이라고 이제 부릅시다. 그 면역 물질을 도와주는 이제 들러리 역할을 하는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그 인터루킨 6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두 물질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예. 네. 그래야 그 사람의 면역력은 진짜 강해.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면역력이 어떻게 약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염증 물질만 자꾸 생산해내지, 자꾸 생산해내지. 실제로 면역성을 가지고 암세포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충분히 발현이 되어 있지 않아. 켜져 있지 않아. 꺼져 있어.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나는 행복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보세요. 그래서 쫙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명을 모았는데, 200명 다 모여. 나는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다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쫙, 행복한 이유를, 설문해서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피를 뽑았어. 그래서 실제로 T세포의 그 유전자 상태를 검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확실한 답이 나왔어. 행복하기는 한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행복하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가 행복한 이유는 쾌락이야. 쾌락.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줄줄 따라서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맛있는 거 얼마든지, 비싼 술 뭐 얼마든지, 맘 내키면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골프 여행을 간다. 내가 참 수입이 좋아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면서 진짜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나는 수입은 별로 많지 않지만, 우리 가정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다.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신 분이다. 나는 우리 아버님을 보면
그래, 나도 나이가 들어서 청소부가 되더라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참 가족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대개가 뭐냐면 쾌락이 아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때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다. 내가 인간으로서의 뭐예요? 존재 의미를 느낀다.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면서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에는 사랑에는 완전히 관심 없어. 이 세상이야 뭐 다 가난에 찌들어서 살든 죽든 상관없고 나는 말이야 나는 좋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네? 결국은 무슨 심이요? 자기 혼자야. 자기 혼자 즐기면 돼. 남들은 상관없어. 그래서 참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사실과 진실 중에 그러니까 행복 아, 좀, 뭐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무슨 상으로 무슨적으로 행복할 뿐이요 사실이지. 사실 행복하지. 좋은 차 타고 사실. 그러나 진실로 행복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선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진심이 들어 있고 그게 사랑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자꾸 박사님.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자꾸 무슨 얍삽한 방법을 찾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 속에 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를 조금씩 더 제가 구체화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마음 속에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을 그렇죠. 내가 참 용서를 못 하고 있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마음 속으로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미운 사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진실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도 정말 담배를 끊자 예라는 그런 결심 그렇죠 하고 한번 새롭게 다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을 내가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될 때, 예,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저 몸속에서, 예! 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꼭 여러분, 정말 진실 쪽을 항상 선택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